세중의 아들이신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에 성공하려 하니 믿으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는 성현대사의 영성인 꽃기운 모차린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님 미션님들을 비롯해서 기도의 길로 초대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쓴 영성서적인 완덕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봤죠. 기도는 단순한 테크닉이 아닌 진지한 신앙생활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덕행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성년은 세 가지를 뽑았죠? 화면 한번 보면서 지난 시간 함께 봤던 것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공부 중에 최고 공부 방법은 복습이죠. 5분만 이렇게 복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성년은 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행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이한 겸손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또한 성년은 기도를 하느님과의 친밀한 우정의 나눔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기도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삶의 표심이 점주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은 기도의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은 통째로 바치는 헌원장부의 기상을 지녀야 한다라고 완덕의 길 곳곳에서 댓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의 종착점인 하나님과의 최종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을 지복식단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사랑의 합의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불교의 의지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굳은 의지 이런 자세를 성년은 자신의 고유한 표현에 담아서 자주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어로는 데테리나다 데테리나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데테리나다 데테리나톤. 이게 뭐냐? 한국어로는 일대 결심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의 길에, 완덕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이 여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 그것이 바로 일대 결심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하느님을 향해서 발언을 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불가에서는 어떤 특별한 지향을 갖고 기도할 때 항상 3,000배를 한다고 하죠. 예, 주위에 유료 신자분들 계시나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뼈가 무너나고 온몸이 부서질 지경으로 혼신을 다해서 그 지향에 목숨을 걸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게 3,000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 정도로 성성을 향해서 완덕을 향해서 끊임없이 발언을 해야 그리로 인도해주는 길인 기도가 잘 된다는 겁니다. 진리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이 여정에서 그 정도의 각오는 있어야 이 길에서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어떤 그 기도의 자세들인 겁니다. 오늘은 성경대사의 기도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영혼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영혼의 성은 성경의 영성세계를 대변해주는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성경은 이 책을 1577년 6월 2일 또레도 가르는 수년에서 쓰기 시작해서 그 해에 12월 29일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얽혀서 3개월 동안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성녀가 영성사의 길에 남은 이 걸작을 완성한 것은 실적으로는 약 석 달에서
한 두 달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이 영혼의 섬, 이거를 두 달 반에 석 달에 지금도 신부님들 웬만한 목회자는 쓰기가 어렵죠. 근데 그 내용으로 봐서도 교회 역사상 정말 영성 분야에 꼽는 그 중요한 유산으로 회자되는데요. 상당히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당시 생각에 대해서 썼다기보다는 그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영성 생활에 대한 어떤 체험, 그리고 당신이 고민했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두 달 반 동안에 그냥 생각난 대로 쫙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책은 본래 종교재판소에 고발돼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그 이전의 성녀가 쓴 책 중에 가장 앞섰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완덕의 길 지난날에 왔는데, 완덕의 길 말고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녀가 가장 앞섰던 책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 번역된 것은 천주 자비의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35년 전에 서울 가면 쇼엔들이 번역을 해서 분도 출판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성녀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생애를 소개한 아주 중요한 책으로 꼽히죠. 그래서 성녀를 이해하는 중요한 책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계속 개정판을 내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번역을 작년부터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두세 달 내로 끝날 텐데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나온 책들은 이제 워낙 70년대, 80년대 외국어, 특히 이제 영어를 제외한 뭐 스페인어나 불어 뭐 이런 거로 번역을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일어나 영어 쪽에서 중요을 해가지고 나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제 공부하고 들어온 사제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스페인어 원전에 준해서, 권위는 판본에 준해서 지금 자서전도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영혼의 성이나 완덕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왜 자서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자서전이 성경을 가장 아꼈던 자기의 보화 같은 책인데, 그 당시 종교재판소에 회부가 돼서 더 이상 그 당신이 볼 수가 없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성녀를 보다 못해서 영적 지도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그것 말고 새로 수녀님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따님 수녀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거기에 새로 좀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수도회 그라시안 신부님이라고 한 분께서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작품이 쓰여지게 됐는데,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좀 아이러니한 게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맨발가르멜 수호회가 태동하던 시기였는데, 원가르멜, 뭐 예전에는 와나가르멜이라고 좀 표현했던 건데, 원가르멜 신부님들이 맨발가르멜 운동이 크게 확장되니까 그 주범인 성녀 드레사와 십자가 성녀와는 붙잡아다가 가두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 성녀와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서 8개월 동안 어둠밤 재혼하죠. 성녀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저희 수도의 총장 신부님과 그 전세계 광장 신부님 모여서 이태리 북부에서 피아첸자라고 하는 것을 총회를 하고 나서 성녀대사를 감금하도록 이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레도 수녀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외출도 못하고 창립도 못하게 다 이제 그냥 연금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성녀는 더 이상 창립을 못하겠다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는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영적도 신부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 기회에 그동안 수녀님께서 걸어오신 영적인 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글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권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달 반 동안 쓴 이 작품이 영성사에서는 정말 길이 남을 그 보화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예. 자, 예, 성녀의 첫 번째 작품인 자서전이 쓰여지게 된 것은 1562년에서 65년 사이입니다. 이 반면에 영혼의 성은 언제 쓰였는가 하면은 1577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약 그 15년 사이의 거리를 두고 있죠. 시기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년은 그 영성 생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의 은혜를 1572년에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봉사를 모토로 하는 남녀 맨발 가든, 개혁 가든을 슈토벨을 이제 준비하기, 창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적 결혼을 72년에 했다는 것은, 자, 영적 결혼을 은혜를 받고 5년 후에 영혼의 성을 썼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그 이전의 작품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영성 생활의 가장 정점에 이른 최고봉의 상태에 대한 체험을 성경을 했고, 그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혼의 성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성녀가 자서전과 완도기계를 썼을 때는 62년에 65년입니다. 그때는 최고봉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7년에 쓴 영혼의 성은 바로 그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을 꼽자, 하나를 꼽자는 바로 영혼의 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성적인 단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단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통의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부님들, 신부님들도 책을 열심히 봐야 되겠다 하고 뚜껑을 열었다가 반도 못 보고 덤빈 책이라고 하잖아요. 신비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은 체험하기 어려운 신비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아는데, 이걸 읽다가 포기하는 책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4월달, 5월달에 저희 시도의 토마스 신부님께서 또 십자가 성면의 작품 갈멜산이라고 어두운 밤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 책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영성 신학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소개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에 가려져 있는, 일에 가려져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언제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작품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영혼의 성은 보통의 그 책은 1장부터 2장, 3장, 5장, 10장, 20장, 30장 이렇게 나가죠. 순서상으로. 근데 성녀는 그 순서로 쓰지 않고 분반별로 썼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 초보자의 단계에서부터 진보자, 그리고 완덕에 이를 때까지의 그 단계를 성경은 군방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1군방, 그리고 완덕에 이른 사람은 7군방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리고 영혼을 하나의 성으로 보고 성 안에 들어가는 내면의 여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바깥이 1군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안쪽 군방을 이제 2군방, 그리고 3군방, 그리고 하느님이 계신 이 영혼의 가장 중심지를 7군방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군방마다 성녀가 몇 개의 그 챕터들을 할애해서, 장이죠. 장을 할애해서 그 군방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군방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을 할애했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다양한 그 특히 초보적인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고, 2군방은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3군방은 두 장을 할애해서 기도의 맨발과 실화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4군방은 3장을 하겠습니다. 4군방에서는 거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둔 기도만이 아니라 이 4군방에는 다양한 기도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이건데 고유의 기도와 능력적인 수면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의 단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5군방부터 7군방까지는 할례의 기도입니다. 예.
하벨의 기도인데 5분 받아서 하벨의 기도가 뭐냐 그리고 하벨의 기도에 드는 사람들이 처한 상태 그리고 그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이사를 통해서 하벨이 됐고요. 6번방 역시 하벨의 기도인데 하벨의 기도 중에서도 변모적 충만한 하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약혼의 왼청이 뭐냐 그리고 특히 이 육군방은 성리가 영혼의 성리에서도 가장 많이 분량을 하려주셨은 부분입니다. 11장을 썼어요. 수십 페이지입니다. 신비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7군방입니다. 7군방은 4장을 하려주셨습니다. 영성생활의 가장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녀가 제시한 그 영혼의 어떤 내면 중심을 향한 여정에 대한 것을 도식화해 봤습니다. 성으로 왔어요. 영혼을.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내면을 향한 여정입니다. 흔히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신비가들은 그 신묘한 체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상징을 사용하거나 시에 담아서 전하곤 했습니다. 성녀 테레사 역시 표현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의 신비체험을 수많은 상징 속에 담아냈습니다. 성녀의 영성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은 인간, 그 중에서도 인간의 영적인 부분인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존에 계신 곳이자 바로 그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감으로써 우리가 세례때 바른 근본 성소인 성화 또는 하나님처럼 변화됐다라고 하는 신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렇듯이 성녀는 영성생활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영혼을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구슬 또는 정원, 성과 같은 상징에 담은 성녀를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성이라고 하는 상징은 성녀가 가장 선호했던 그 이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빌라라는 그 도시에 제가 지난달에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드렸을 겁니다. 유럽에서도 그 중세의 성의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약 50여 년 동안 아빌라 성을 보면서 살았던 성녀에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아주 친숙한 이미지였을 거예요. 성녀가 살았던 그 가르멘수년, 강생수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 외곽에 약간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수녀원 창문을 열어보면요. 그 높은 언덕지대에 성이 이렇게 고성이 쭉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은 그것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은, 아, 영혼은 성이 되어야겠다. 당연히 드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성녀는 성으로 상징되는 영혼 안에 성류이신 하나님이 사신다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러한 성녀의 설명은 교회가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인 점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그 성녀의 설명은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성녀가 오랜 신앙생활 동안 끊임없이 체험하고 느끼고 또 깨달은 그런 체험적인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명보다도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체험에서 나온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내면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영성생활을 시작한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녀가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신앙생활에 입문하고 신앙생활을 성숙해가는 여정과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은 무엇보다도 성의 중심에 살고 계신 성주, 즉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 안으로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가는 내적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녀는 인간의 영혼을 성으로 설명하면서 그 성이 바깥쪽에서부터 크게 7개의 지역으로 나뉜다고 상징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인간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가 처음 들어가는 지역을 일분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안쪽에 있는 이분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삼분방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방은 인간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최고 지점이라고 해요. 저는 4분방 초입 정도.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우리 신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열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정말 강의를 찾아내면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3분방 정도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3분방 초입이나 아니면 중간 정도. 그렇죠? 예. 그나 이제 4분방부터 7분방까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 재석교원들 중에 이제 저희 재석교원 전국에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면 수도의 신부님들이 매달 강의를 하고 이제 오랫동안 강의 매달 하시는데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래요. 아마 저 자면 아마 5분방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어떤 자면 뭐 기도를 하다가 오늘 봤다면 한 6분방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공방에 들어갔는지는 저희 사제님도 뭐라 하진 않아요.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4분방 이상은 시기적인 단계.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느님 제가 이만큼의 공로를 쌓았으니까 제가 적어도 한 6분방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순수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3분방에서 4분방 초입 중간 정도가 이제 우리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 이상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신비적인 단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5분방부터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깊은 일치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자, 4분방은 3분방까지 열심히 그 노력해서 도달한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영적인 교역을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완전히 내어 던지는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희 시대의 현재 신학자 중에 한 분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5분방, 6분방, 7분방이 바로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과 일치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겁니다. 그 일치의 정도에 따라서 5분방, 6분방, 7분방이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방의 상황에서 기도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5분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합일, 그리고 6분방은 충만한 합일, 그리고 7분방은 변보적 합일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뭐 번역하신 분들이 이제 워낙 그 오랫동안 이게 학계에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용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5, 6, 7분방이 나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7분방이 이룰 때 하느님과 인간이 완전히 사랑으로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야 말로 비로소 교회를 가르치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성청의 소명이 완전히 충만하게 실현되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는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한 뭐 열반의 일이다. 그게 바로 7분방의 일인 거예요. 참 우리 가톨릭 교회 용어를 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영혼의 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용어들이 어려운 거예요. 용어들이 500년 전에 성녀 데레사가 쓴 그 스페인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것도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아직 어떤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체계적인 어떤 학문이 한국 교회에 소개가 안 된 상태에서 40년 전, 50년 전에 소개가 되다 보니까 용어들이 통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통일화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알수한 용어들이 가득 차 있는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번째 시간을 원래는 지난달에 어떤 순서대로 하자면은 성례대사 생일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는 첫 번째 시간은 성례대사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혼의 성이 사실은 기도의 단계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영혼의 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좀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한 그 도입을 영혼의 성에 대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혼의 성의 어떤 지필 내경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강의는 성녀가 이 영혼의 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단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영혼의 성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의 성에 담겨있는 성녀의 그 기도의 가르침은 화면에 보시는 그 일곱 개의 단계로 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방부터 3분방까지는 보통 인간이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적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보통 우리들이 하게 되는 기도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구성기도, 출입묵상기도, 그리고 거둔기도가 있습니다. 구성기도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목줄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서의 단계에는 다양한 기도문을 읊으면서 마음을 실어서 하는 기도가 보통 이 구성기도에 속하겠죠. 그리고 출입묵상기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유행하는 거룩한 독서 있죠. 그러니까 출입묵상기도에 속합니다. 또 서강대 가면 우리 예수의 신부님들로부터 좋은 영신수련 기도 받지 않습니까? 영신수련 역시 출입묵상기도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둔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거둔기도는 한국교회는 소개가 안 된 기도예요. 우리 보편 교회에는 중요한 기도 방법으로 중요한 영적 자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도인데 한국교회는 아무도 소개를 안 했습니다. 사실 거둔기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성례드레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녀가 서원을 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진 그 상태에서 잠깐 나가서 휴양을 했다고 했어요. 휴양을 하면서 숙부님 댁에 가끔 들렸는데 그때 숙부님 댁에서 어느 그 신부님의 기도 교과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기도 교과서가 뭐냐면 제3기도초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3기도초보의 내용은 뭐냐? 거둔기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거둔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녀 대대사 시절에 개혁프란스코의 신부님들께서 개발을 해서 보급받았던 아주 좋은 기도 방법이었는데요. 성녀가 이 기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약 20년 동안 이 거둔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비적인 기도 단계로 들어가는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게 거둔기도입니다. 근데 이 거둔기도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이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은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둔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둔기도는 수동적 단계 기도와 신비적 단계 기도 이 두 그룹 사이에 교량연관을 하는 기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갈면 수련 같은 데 강의를 하러 가면은요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수련님께서 이동성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거둔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거둔기도에 대한 책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스페인에서 활동을 하다가 돌아올 당시에 몇 권의 책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 제3기도 초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스페인어 원전으로 한 400페이지, 400페이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한국에 소개가 되면은 오늘 어떤 성인 성녀들의 어떤 기도 바탕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거둔기도가 수동적 단계와 심리적 단계의 교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둔기도를 잘 하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는가.
이제 4분방부터 7분방까지 들어갔는데 4분방에 거듭 기도가 이제 보통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기도를 능동적 거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수동적 거듭 기도입니다. 수동적 거듭 기도는 4분방부터예요. 그리고 4분방에 또 고유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된 수면 기도가 있어요. 이게 다 4분방에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5분방부터가 이제 합의의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이제 4분방부터 체험하게 되는 이 기도의 그 이름들이 좀 특이해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암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영혼의 성을 읽을 때마다 이 기도가 저 기도가 한번 헷갈립니다. 그리고 어느 공방에서 무슨 기도가 일어나는지 성자가 대놓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 이름들과 공방의 어떤 이 매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헷갈려 하다가 그냥 덮는 게 바로 이 영혼의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도가 구성기도입니다. 적어도 이 기도 방법들은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은 다 영혼의 성에 소개되어 있는 기도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구속기도입니다. 이 성년대리사가 초대하는 기도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이자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로 구성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구성기도는 또 서리기도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교의 그 용어위원회에서 정한 그 기도 그 목록 중에 보면은 그 용어 목록 중에 보면은 서리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성기도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서리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녀 최민추님이 번역하신 그 영혼의 성 안에는 구성기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구성기도는 말 그대로 입으로 울리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회될 때마다 그 기도문을 울리면서 드리도록 하는 기도는 모두 이 기도에 속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에 하는 기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식사 때마다 하는 기도 있죠. 식사 전후 기도. 이거 다 구성기도에 속해요. 그리고 또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또 목주기도, 성물일도까지. 연습한 신자분들은 성물일도 하시죠. 저희 수도자들하고 사내들은 아침에 성물일도 넣어봅니다. 또 넓은 범주에서 본다면 미사 역시 통상문을 우리가 읊으면서 마음을 실어서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넓은 범주에 본다면 구성기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네, 성녀대리사는 잘 드린 구성기도야말로 수준 높은 기도가 될 뿐더러 영혼을 높은 관상의 경지로 인도해주는 출생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녀는 각각의 사람들이 지닌 그 어떤 교육의 정도, 그리고 기질, 또 영혼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더 잘 맞는 기도 방법을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성녀는 무학 문맹이지만 단순하면서도 쉬운 구성기도를 통해서 높은 관상의 경지까지 도달한 여러 경우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구성기도만 잘 들어도 명성성안에 진입도 할 수 있다고 극찬한 기도가 바로 구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운 기도라고 해서 그게 질이 낮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 가르치는 구성기도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성령은 이 구성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의식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녀는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늘 염두에 둬야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대화 상대자인 하느님의 현존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권했습니다. 성녀는 이 점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이 기도의 효과는 얼마나 하느님을 기도하는 현존시키고 거기에 머무는가에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녀는 주님 곁에 머물되 그분과 함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녀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미래를 건네기도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 당연하겠죠. 마음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근본적인 자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구성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읊지 말고 그 입으로 읊는 것을 음미하면서 묵상을 하라고 해요. 이것은 뭐 구성기도가 묵상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성기도와 묵상기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성경은 구성기도의 묵상기도만을 지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요. 묵상기도와 구성기도의 구별이 입을 다물고 안 다물고 있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입으로 외면서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하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그것이 곧 묵상기도이면서 구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성기도를 묵상기도와 함께 묶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성기도만을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기보다는 묵상기도의 틀 안에서 구성기도를 함께 소개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묵상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예컨대 노사를 하는데 그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성모성을 줄줄줄 외우고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페인어로 베스티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베스티알 하면은 이 그 베스티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짐승이에요. 뒤에 L자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데 짐승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도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기 우리 그 많은 신자분들이 묵주기도 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 이거 묵주하면 빨리 불리고 그 성모생은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로사교를 가르칠 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의 기도, 고통,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얘기합니까? 그걸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이 묵주기도는 이 대표적인 구성기도 가운데 하나이고 또 평소 신신이던 신자들 사이에서 5년종에 또 그런 그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누가 묵주기를 더 많이 했는가 이런 얘기 혹시 신자들 사이에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 나는 오늘 다섯 단을 했어 누구는 열 단을 했어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어느 시골번 나이 신신 이쁜 A라고 하는 할머니께서 하루 종일 목주화를 불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100단을 했대요. 정말 100단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근데 친구 할머니에게 자신의 기도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 A라고 하는 할머님이 자신이 하루 만에 100단 했다고 하면서 B라고 하는 할머니에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할머님은 하루에 1000단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네,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했는가 목주화를 그리면서 이랬대요. 성모선 한 번 한 다음에 아까는 괴로워 아까만 괴로워 어느 지역 탓인지가 모르겠는데 아까만 괴로워, 그러니까 성모성 한번 하고, 부처님 아버지 말이야 한번 하고 나서 아까만 괴로워, 아까만 괴로워 계속 하니까 한 5분 걸릴게 몇십 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 100단을 하루 종일 하니까 1000단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듣고 있던 C라고 하는 분이 그걸 듣고 있더니 호흡숨을 치더래요. 그럼 1000단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5000단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이 역시 같은 아까만큼 했는데 묵주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곱하기 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개를 들고 사는 성모사 하나고 아까는 개로와 아까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수십 달 되는 거죠. 예. 아니면 설마 뭐 그런 이야 뭐 우리가 뭐 얘기는 하지만 예, 보통의 신자분들이 목적에 대해서 갖는 인식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뭐 기관총을 쏘듯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모성을 품으면서 목주화를 불려서 1탄으로 더 많이 해야지 공덕을 더 많이 쌓고 그걸로 은총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축이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그 무의식적인 기도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목축이도 하실 때 절대 아까는 결과가 하지 않고요. 기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을 겁니다.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뭐 정말 묵주기도 할 때 한 달 한 대 한 10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하면서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묵상합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그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그 제가 조금만 더 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가에 보면은 자 스님들이 동안과 하안과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여름 겨울에 이제 도탄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 정진하러 몇 달간 선방에 들어가면서 책을 글자로 찾고서는 그 선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승님으로부터 화두가 되는 단어 하나, 한 글자만을 받아서 몇 달을 그곳과 목숨을 걸고 시험을 해서 정말 깨달음을 얻고자 열매 정진하시죠. 자, 그렇듯이 주님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한시도 쉬지 않고 지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구성기도, 그래서 짧은 기도문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드리고 그 마음을 쓰셔서 그 기도문을 하면은 그게 바로 깊은 관상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기도 방법이고 기도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쓰셔서 정성을 다해서 천천히 성모성을 드리면서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안에 푹 빠져서 목자를 천천히 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새 기도에 진보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출입묵상 기도입니다. 50분이 다 됐네. 아, 제가 5분에 시작했으니까 5분 더 하겠습니다. 성례대사가 지인들에게 가르쳤고 또 영성생활 초기부터 본인 스스로도 성심을 다해서 수련했던 기도 중에 하나로 출입묵상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통상 일반적으로 묵상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로서 주로 지성 취작용과 상상력 그리고 의지의 정감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성녀들에서는 이 추리묵상기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육궁방입니다. 육궁방 7장 10절에 나와요. 저는 지성으로 추리를 많이 하는 것을 묵상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하느님이 당신 외아들임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생각한다 합시다. 이 경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자의 영광된 전생의 여러가지 신비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 겟세마니 동산의 기도로 묵상을 시작한다 치면 지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꾸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녀는 기도하는 당사자가 이 성찰속에서 묵상하는 진리를 통해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선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추리묵상이 갖는 전형적 특징인 지적인 차원에서 주제를 추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녀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기도할 때 영혼의 성 4분방 1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제가 그
미리 들어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듣고 있으니까 그 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많이 사랑하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게 있더라고. 성경에 글을 읽으시는 것을 반대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기도 중요한데 이 머리 쓰는 것보다 마음을 많이 활용을 해서 사랑하라. 그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어가 추림묵상을 하면서 어떤 주제들을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가르치는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성령어가 영혼의 성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이제 소개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주제들은요, 성녀가 자신의 기도 생활 초기 몇 해 동안 기도 중에 계속 되새김질을 하던 것으로서 심리적인 단계에 들어간 후 메마른 시기를 거쳤을 때에도 자주 되돌아간 주제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주제는 예컨대 인간이신 그리스도, 또 일상생활의 다양한 염려들, 또 천상의 진리들, 지나간 삶에서 범한 죄들, 또 현재 삶의 어려움들, 이런 다양한 것들입니다. 예컨대 볼까요? 현재 삶의 어려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집안의 낙하라든지 또는 뭐 자녀가 좀 소극적입니다, 뭐 이런 것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양한 어려움들이 기도 안에 이렇게 담겨 있을 겁니다. 또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속을 썩여요. 누구와 좀 관계가 좀 어그러졌습니다. 다시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인청 청합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세요. 이런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또 성경이 선호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자아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도의 시작부터 마지막 완벽의 정성을 이룰 때까지 늘 마치 밥을 먹듯이 늘 먹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다 보면은 뭐 반찬이 맛있으면 요리도 먹고 뭐 반찬도 많이 먹죠. 근데 빼놓지 않고 먹는 게 매번의 그 밥 한 숟가락 아닙니까? 그럼 영성생활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히 인지하는 거.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어떤 비참한 무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명 모습을 그대로 인식할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성녀가 그 권했던 그 묵상 예컨대 그리스도의 강생, 순환, 죽음, 부활, 또 새말의 심판받을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샘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 이런 어떤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당시의 모습, 또 원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어떤 묵상, 다양한 어떤 그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컨대 지난한 삶 속에서 우리가 범했던 죄들에 대한 묵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어떤 자비,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구원 역사에 대한 어떤 묵상도 예수님과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좋은 묵상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꿀벌이 꽃 속에서 꿀맛을 음미하듯이 인간의 모든 능력, 즉 지성과 기억과 의지 그리고 상상력, 오감을 활용해서 그렇게 진선미 자체이신 하느님을 다양한 차원에서 음미하도록 권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에 있어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자기 주위에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신앙의 진리들과 관련된 사안인데, 그런데 하느님, 그리스도, 영혼, 죄, 현세, 또 천사, 인간 구원, 덕행 이런 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근거를 곰곰이 숙고하고 새롭게 찾아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묵상은
기도하는 당사자의 삶 전체가 그로 하여금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 현세에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대리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묵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절대 가치이신 하느님만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는 확신과 고백에 이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령을 가르치는 묵상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지력과 사랑의 힘을 통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거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0분 동안 좀 쉬고 우리 또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